안녕하세요. SLB 불교 교육 방송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4화지 절에는 왜 가는데 세 번째 시간 선혜지입니다. 정작 우리가 평생토록 남에게 길을 양보할지라도 양반 거리에 합계는 백걸음이 되지 않고 다소 겸양으로서의 처세를 해서 손해가 될 듯 싶어도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더운 날씨 안녕들 하셨어요? 오늘도 뵙게 되어 감사함을 드리는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본문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2016년 지난 12월 18일 법명 수계 받으신 임봉춘 법우님의 천수경 1단계를 공부하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문으로 된 천수경을 아무 뜻도 모르고 읽고 외우기만 했습니다. 또한 읽고 외우기만 하면 부처님의 가피로 원하는 일이 잘 될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점차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천수경의 교재 내용은 일상생활의 양식과 함께 알기 쉽고 재미있게 잘 풀이해 놓으셨고 강의 시에는 설명에 대한 이해도 쉬웠으며 교재의 중간중간에 비타민 같은 스님과 선지식님들의 좋은 말씀을 읽노라면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지고 가르침대로의 실천의 각오가 다져지기도 했지만 암기력이 부족해 반복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뜻도 모르고 그냥 읽기만 했었는데요. 눈 밝은 선지식을 못 만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은 천수경 2단계를 공부하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런 뜻도 영문도 모르고 독속했던 천수경의 처음에 나오는 정구업 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는 그동안 몸과 입과 뜻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업장을 고치고 고쳐서 본래 마음을 찾겠습니다. 제가 다니던 절에서는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몸과 입과 뜻의 삼업으로 지은 업에 대한 진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또한 개법장 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는 반드시 깊고 깊은 깨달음을 얻겠나이다. 정법계 진언 옴남은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하나 그 뜻을 알게 되니 참으로 즐거운 마음입니다. 늦게나마 스님을 만나게 된 것을 큰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아직은 공부하면서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었으며 스님께서 중간중간에 짤막하게 시처럼 넣어주신 나도 흐르고 물도 흐르고 구름도 흐르는구나. 시간도 가고 세월도 가고 인생도 함께 달리려는데 아직도 행복을 기다리려 하는가. 보람된 하루하루와 감사하는 지금의 그 마음속에 있는데 등의 좋은 글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다니던 절에 초하루 보름 일요법회 지장제일에 오래도록 다녔지만 나일론 불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의식 때마다 독송하는 경의 뜻은 물론 천수경의 뜻도 모르고 일반 스님들의 말씀처럼 무조건 독송하고 절만 많이 하면 원하는 소원은 물론 가정생활도 원활하게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절하고 빌면서도 대단한 불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사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으니 지금 생각해보니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입니다. 아직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해주시는 스님을 만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스님의 가르침 따라 열심히 공부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불교는 무엇을 얻고자 빌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스스로 부처가 되어 스스로 부처의 실천행을 하는 것이고 가장 보편타당한 사람다운 언행을 배워 사람답게 실천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름의 향기를 가득 느끼는 그런 행복한 날 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혜지였습니다.